예, 방패 교관입니다. 이번 달 여러분들, 제가 이 괜히 쓰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엄한 어떤 마음의 자세, 이분들에게 한 번 더 심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예, 철통 같은 방어. 예,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이 조회수가 안 나와도 이 엄동설 안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인사부터 드려야죠. 안녕하십니까. 예, 200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 세상은 꽁꽁 얼어 있지만은 바깥에 나가면 안 되고, 그죠? 뭔가 소통도 안 되는, 그래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울하고 머리도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막 숨도 마음껏 좀 쉬고 싶은데, 이건 그죠? 1월달 비록 새해를 열어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가짐은 늘 이렇게 보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경계를 늦추지 말고 뭔가 내실을 기하는 이런 것들이 1월달의 운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이 빨간 모자가 주는 의미, 우리가 그 군생활을 해보신다거나 해보면은 주로 이제 엄한 교관이나 조교분들이 빨간 모자를 많이 쓰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용띠 분들의 2021년 1월달 우리 용띠 분들은 굉장히 이게 약간 이래 뭐 어떻게 보면 호사다마라고 볼 수 있어요. 호사다마.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듯, 그죠? 뭔가 기미는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해서 뭔가 마음이 자꾸 들뜰 수 있어. 이래 마음이 들뜰 때, 그죠? 조심해야 될 게 뭐겠어요? 사기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무슨 왜 뭔가 대단한 것이 될 것 같은 착각 있잖아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느낌들. 이 용띠 여러분들, 1월 달에는 제발 이 버블이라는 걸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버블입니다. 버블. 용띠분들이 버블에 노출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나 주변의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지금은 그런 제도 자체가 많이 없어졌지만은 보증슬립 있잖아요. 보증슬립들, 내 명의를 빌려줘야 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용띠 여러분들은 1월 달에 보이스피싱 있죠. 보이스피싱, 이것도 노출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전에는 내가 그 아주 철두철미한 분들이 용띠시거든. 근데 마치 이렇게 왜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잘 알아서 당하는 거야. 주식이 있는데 지금 지난 우리 2020년에 좋았단 말이야. 이 용띠분들이 스코어가 좋아요. 성적이 좋아. 주식 자기가 막 하는 것마다 잘 터뜨렸는데, 이번 1월달만큼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심보다는, 우리가 있잖아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는 거, 이걸 늘 염두에 두시는 것이 이번 1월달 용띠분들의 포인트입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기고, 사람 인연에 있어 가지고도 누군가를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책임질 일이 생긴다. 책임질 사람이 생긴다. 내가 뭔가를 떠맡아야 된다. 이런 것들처럼 본의 아니게 나의 실수나 부주의,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계산 착오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덤탱이 맞는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용띠분들의 이번 1월달 첫 스타트하는 1월달에 용띠분들은 더 마음에 단련하셔야 됩니다. 들뜬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시고,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아무리 내가 뭐 제갈량을 능가하는, 내가 아주 그런 어떤 전략과 지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몸을 좀 움츠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 방만하게 움직이시면은 용띠분들 1월 달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전혀 엉뚱한 데서 이렇게 왜 한방 훅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띠분들 1월 달에는 제가 좀 이렇게 좋은 말을, 좋은 표현을, 뭔가 힘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도 믿지 마라. 꺼진 물도 다시 봐라. 이런 거예요. 아무도 믿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죠? 누가 돈 좀 빌려도 빌려주지 마세요.
안 돼. 못 받아. 그 다음에 뭐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용띠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이번 1월달만 잘 이렇게 잘 이렇게 좀 관리하시면은 2월달부터 예, 서서히 우리 용띠분들의 어떤 페이스가 돌아오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용띠 여러분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뱀띠 여러분들의 2021년 새해 첫 문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난 한 해 우리 뱀띠 여러분들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아주 이렇게 다른 분들은 침체고 다 어렵다 죽는다 그러는데 우리 뱀띠 여러분들만큼은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그죠? 그리고 많은 영역에서 그런 특유의 어떤 연예인 기질을 발휘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어떤 탤런트 기질을 발휘하시고 그것이 막 먹혀들어가는 것이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아, 이번 1월달 뱀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고 뭔가 이렇게 왜 퍼뜨렸잖아요. 지난 한 해 자신의 활약이 대단한 건 좋은데 대단한 활약은 잘했어. 근데 이게 뭔가가 내가 너무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누수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죠? 내가 감당 못할 일도 뭔가 한두 군데 있을 수 있어요. 뭐 뭔가 하나 해보려고 막 있잖아. 카메라 너무 비싼 거 사실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좋은 작품은 찍었는데 이제 그 카메라 값 갚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어떤 성과가 남들한테 인정받은 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거 있잖아. 투자하고 막 했던 것들의 어떤 압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압박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뱀띠 여러분들은 가계부를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각종 영수증 있잖아요. 영수증. 지금 그 지난 우리 1년 동안 했던 거 통장 잔고도 확인하시고 지금 막 지름시니까 또 강림할 수 있다고 뭐 새로운 어떤 뭐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장비, 뭔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돈을 써야지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나아지고, 아, 작년에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이번에도 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막 이렇게 막, 자기 제어가 안 돼. 자기 통제가 안 돼. 자기 통제. 이거를 한 번쯤은 이번 1월 달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게 뭐냐 하면은 부채가 너무 늘 수가 있어요. 카드 너무 끌겠다고 지금. 잘못하면 카드 깡해야 될 수도 있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재능은 인정 이미 받았고 우리 뱀띠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이렇게 명실상부한 어떤 그런 아주 인물이 됐어요. 됐기 때문에 이번 1월달은 점검해서 뭔가 이렇게 불필요한 지출들 있잖아요. 또는 우리 왜 안 볼 책 산 거 있단 말이야. 집에 지금 책 막 쌓아놔서 안 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기구나 이렇게 장비도 안 쓰면서도 막 좋다 하니까 막 사놓은 거 이런 것들 좀 처분도 하시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들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출했던 것들 과대된 거 과장된 거 이런 것들 추스리시라고.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번 1월 달은 모든 띠들이 공통적으로 아마 나중에 이렇게 전체를 한번 훑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이다. 기본이 제일이다. 모든 것의 출발은 마치 우리가 왜 어릴 때 가정교육이나, 그죠? 우리가 아주 어릴 때 가정교육이나 어릴 때 습관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것이 평생을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잘난 맛에도 살아보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울어도 보지만,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힘은 우리가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초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뭐 어떤 것을 군더더기 많이 뭐 내가 치장하고 내가 연장 많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목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훌륭한 목수는 훌륭한 우리 뭐 셰프라든지 이런 분들 보세요. 칼 하나 달랑 들고 가는 거야. 드라이브 한 개 들고 가는 거예요. 손만 있으면 돼, 손만. 머리만 있으면 되잖아. 우리 뱀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내가 지금 더 갖춰야 되고 내가 더 필요하고 왠지 이런 마음을 버리시고 나는 내 자체로 완벽한 소프트웨어고 내가 하나의 아주 이제 완성된
그거니까 난 내 자체로서 인정받고 산다 간다. 다시 가계부를 정리하고 다시 체크하셔가지고 채무라든지 과다한 어떤 지출들을 줄이시는 일로 자기 스스로를 남들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채무라든지 구조조정부터 하시는 것이 이번 1월달 잘 하시면은 올 한 해 우리 뱀띠 여러분들은 작년까지 자기가 이제 어느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올 1월달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한번 꾸려보시면은 아마 분명히 올 한 해 이렇게 지나보면 아실 거예요. 올 한 해 지나보면은 우리가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수입도 들쭉날쭉이 아니고 이제 그냥 안정이 돼버리는 거라. 저절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뱀띠 여러분, 한 번 더 단추를 잠그시고, 자글을 올리시고, 그리고 무슨 말씀 아시죠? 이렇게 꼭 자기를 점검 꼭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소띠의 1월, 1월 띠별 운세, 말띠 여러분들의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말띠 여러분들, 아, 제가 계속 조심하셔야 된다. 뭔가 단독으로 움직이지 마시라. 그리고 뭐 이런 아주 이야기들을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하다 보니까 아마 제 얼굴만 봐도 아, 쟤 지금 또 무슨 또 한 소리 하려고 저러나 이럴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제발 이번 달까지 저의 이 충성스러운 말띠 여러분들을 위한 이 충성 이것을 좀 이해해 달라. 꼭 좀 당부드립니다. 말띠 여러분들은 이거 타고난 끼와 개인기 그리고 다 좋아.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말띠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돋보이는 분이고 어디 가도 자기의 어떤 그런 탤런트적 기질들을 잘 발휘하시는 그런 아주 수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외모가 아니더라도 이 말로라도 그렇게 하시고 또는 모든 부분에서 요직을 차지하세요. 말띠 여러분들 보면은 어디 이렇게 처음 가고 낯선 곳에서도 환영받고 아 이렇게 왜 뭐 리더가 된다거나 처음인데 아주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인물로 급부상하는 것이 말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띠 여러분들은 자칫 남들한테 이용을 당할 수가 있다. 왜냐면 얼굴 역할을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선봉에 나서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 칼 다 맞는 거야. 잘못되면 일 잘못됐을 때 전부 이렇게 책임이 말띠한테 가는 수가 있어요. 이번 1월 달에 말띠 여러분들은 뭔가 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속해 있는 자기 환경에서 좀 이렇게 멀리 떠나서 또는 장거리 있잖아요. 그죠? 떨어져서 약간 이렇게 무리해서 나와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띠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지금 지난 해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뭔가 많이 지치셨다는 거지. 이리저리 치이고 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내면적으로 심신이 그렇잖아요.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힘든데 자꾸 옆에서 하지 마라 너 이렇게 조심해야 돼 이런 말만 너무 들으면은 우리 왜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충고도 100번 1000번 들어보세요. 같이 옆에 있기가 싫어. 아, 방패 얼굴만 보면 짜증나. 쟤 또 무슨 말 하려고 저러나 이래 되거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평소에 친한 관계나 뭔가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집단이나 환경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왜 혼자 외톨이가 된다거나 혼자 따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뭔가 아 저 하늘에 나르는 새처럼 나도 자유롭고 싶다거나 뭔가 약간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을 할 수 있어. 왜냐면 말이라는 동물 자체도 굉장히 기동력이 좋지 않습니까? 움직이면 움직이시거든. 말띠 여러분들 하루에 수천 킬로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기동력이나 자랑하시는 분들이 말띠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무슨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 그 감정적으로 돌발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어떤 욱하는 마음에 우리 왜 어릴 때 왜 있잖아요. 청소년기 때 가출하잖아요. 가출해보잖아요.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이 가정이나 자기 환경이 나를 꼭 필요한 것도 알지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깝깝하고 늘 뭐 하지 마라 많고 조심하라가 많고 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많으면 사람이 왜 한번 왜 이렇게 반항하게 되잖아요.
가방 싸고 편지 하나 써놓고, 그죠? 제가 많이 그래봤어요. 집 떠나는 사람 있잖아. 가출. 나는 가출 생각 안 해. 안 한다니까, 자기는 또. 자기는 마치 큰 무슨 뭐 거창하게 뭐 세상을 평정할 것처럼 이 생각하고 나가거든, 말띠 여러분들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감정에 출발했다는 것이, 그런 감정들이 쌓여서 내가 돌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 번쯤 자행을 시도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무리를 이탈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번 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뭐 좋게 말하면은 나의 어떤 감성을 채우기 위한 여행이라든지, 또는 뭐 나의 어떤 심신이 너무 이렇게 지쳤으니까, 이 정도 선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야.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지금까지 가둬뒀던 못했던 일들을 밖에서 저지를 수가 있어요. 우리 왜 가출해서 성공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 보통 왜 청소년들 가출하면 성공 안 하잖아요. 무슨 범죄의 어떤 뭐 이용당한다거나, 그죠? 왜냐? 아니, 이 세상은 얼마나 그래. 이런 아주 착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우리 말띠 여러분들을 감사줘야 되는데, 오히려 뭔가 악용하려고 이럴 수 있잖아, 그죠?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이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걸 표출하다 보니까 밖에서 사고 치는 거라.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더 당부를 드립니다. 말띠 여러분들, 제발, 힘들고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는데, 욱하는 마음에 가족과 주변의 어떤 자기가 지금까지 잘 관리해오던 환경들을 이탈하셔서 잠시 이렇게 여행을 떠나서 마음을 추스리고 하시는 게 좋은데, 한발더 나아가서 그런 왜 주체하지 못한 감정들 충동적으로 하다 보면은 사건 사고에 연루될 수가 있어요. 우리 말띠 여러분들, 제가 이 정초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한번더이 방패 얼굴 보기 싫더라도 한번더 이렇게 저와 이렇게 제 말씀을 좀 들으셔가지고 마음을 추스리시고 한번 바람 한번 쐬고 오는 정도로 그치시고, 힘들었던 감정이나 서운했던 것들, 그리고 자신 말하지 못한 것들은 그냥 훌훌 털어버리시는 정도로 하셔야지, 뭔가 나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모한다거나 뭔가 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거나 이거는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꼭좀 명심해 주시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컴백홈 해주시기를 우리 가족들은 기다립니다. 말때 여러분들 힘내시고, 한번 그냥 바깥바람 쉬고 오는 정도로 이번 1월 달은 마음을 좀 이렇게 보듬어 주는 그런 한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방패가 들려드리는 양띠 여러분들의 1월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침체기를 벗어나는 양띠 여러분들의 그런 아주 몸부림, 그리고 지난 한해 밤벙어리로 사시고 정말 하고 싶은 말, 또는 자기의 어떤 웅변 계획들이 계속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양떼분들은 그래도 방패를 믿고 침묵을 지키고 뭔가 이렇게 피해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옛날 이야기에도 있잖아요. 우리 그 미운 오리 새끼라고, 왜 오린 줄 알았는데 왜 너무 좀 사이즈가 커가지고 왜막 핍박받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리가 아니었잖아요. 날개도 더 크고 막 날개도 하니까 막 대박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기를 지난 한해 지내왔어요. 네가 뭔데? 우리 양떼 여러분들에게 주변에서는 네가 왜그저 그렇게 설치나 그 묵묵하게 잘 참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1월 달에 양떼 분들은 체제 개편이 시작됩니다. 작년까지 자기 꼼꼼히 지켜봐 왔거든. 우리 양띠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되어 있었는지 지금까지 주변 환경이, 시스템이. 근데 작년 한해는 참아왔어요. 하지만은 이 참는 가운데서도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뭔가 한발 앞서가기 위해서 우리 양띠분들은 계속 노력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더 힘이 드셨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월 달을 맞이해서 본격적인 자기가 앞으로 올한해 있잖아요, 그죠? 올한해 이렇게 목표했는 거, 목표치를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선행해야 될 작업들은
과감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왜 뭐 TV나 어떤 왜 방송국들 보면 왜 프로그램 개편한다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새롭게 나오고 그다음에 재미없는 거는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스타들이 급부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잘하면 방패도 잘릴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대표님이 양띠인데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뭔가 개편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 체계로 자기가 어떤 앞으로 이제 작년까지 계획했던 것들 남들의 어떤 그 핍박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꿋꿋하게 버텨온 것들이 이제는 하나 둘씩 실행에 옮기는 것이 첫 시발점이 이번 1월 달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자기가 하는 거라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과감하게 자르고 자기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표치를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불필요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옥석을 가려서 나와 같이 갈 어떤 그런 멤버들을 새롭게 다시 재구성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나의 어떤 이름을 이렇게 서서히 우리 해가 뜰 때 왜 살짝 보이잖아요. 아침에 그런 어떤 모습처럼 이제 서서히 고개를 이제 드는 거예요. 아마 대입 수험생이 고3들이 아마 양대가 될 겁니다. 이거 잘 제 말씀을 원래 지금 1월 달에 지금 양띠분들 중에서 또 수험생 가지신 부모님 들으신다면은 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 하면은 자신의 목표,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또는 아니면은 어느 뭐 회사 아니면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도달해야 되는 목표. 그런 것들을 지금 이번 1월 달에는요. 무조건 하고 정해버려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나중에 뭐 저 언제 가가 해야지 뭐 모의고사 끝나고 해야지 뭐 점수바가 적당해야지 이래 하지 마시고 왜냐 이번 달에 이걸 정하라는 거예요. 정해서 과감하게 지금 잘라라고. 안 되는 거 잘라. 괜히 안 되는 거 지금 붙잡지 말라는 이야기라. 붙잡지 말고 자기가 잘하는 거 한 놈 패는 게 제일 낫잖아. 열놈 두드리지 말고 팔 두 개인데 뭐 열놈 때려봤자 힘만 빠진다니까. 한 놈만 자꾸 때리는 것이 이번 1월 달에 해야 될 일이에요. 과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가 솔직하게 뭐 저 진로 어떻게든 묻지 마시고 자기가 잘한다니까. 그걸 한 놈 빼자고 이번 1월 달에 그런 계획을 짜자고. 그죠? 그리고 이제 사회 각 처에서 우리 양띠분들은 원래 드디어 두각을 드러내십니다. 두각을 드러내게 되고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시작하는 것이 1월 달이기 때문에 우리 양띠분들은 분명히 쇄신할 수 있는 달이고 뭔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 질병에 시달렸다면 이번 1월 달부터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하고 몸이 나아지기 시작하고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고 뭔가 올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는 또는 남은 인생을 잘 설계할 수 있는 모든 진정한 출발점이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신의 건강부터 체크하시고 왜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 지금 인생이 뭐 어떻습니까? 뭐 누워서 나이 드셨다고 너무 누워서 우리가 뭐 누가 봉양을 해줍니까? 누가 나를 뭐 건사해주는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그 나이와 떠나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고 건강해야지 가능한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시고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건강이니까 모든 구조조정에 제일 운순위는 자기 건강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뭐 목표 달성 어떻게 하겠어? 마음만 변하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놈만 잡아서 패자. 내가 잘하는 거. 그런 마인드로 지금 정하라. 이번 1월 달에는 이걸 정해버려라. 진로를 정해버려라. 아예. 그러고 계속 그 놈만 패버리면은 이번 그 수능에서 대박 납니다. 그리고 각 그 나이대에서 원래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자신의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어떤 대인관계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모든 개편 작업들 이루어지고 조정이 일어나고 과감하게 바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1월 달에 모든 그런 계획들이 일어나니까 저는 우리 양띠분들의 그런 출발 그리고 개혁적인 마인드 저는 지지합니다. 화이팅!